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크닉스 KN6000, 6500, 마당손 한국형 리듬 2021년 버전, 리듬 카드를 로딩하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내드린 리듬 카드를 우측 하단에 밀어넣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쪽 우측에 보면은 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중앙창에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 우측에 제일 위에 로드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디스켓에 있는 이 파일 이름이 뜹니다. KN6021 또는 6521이라고 뜹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일 위에 로드를 한번 더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리듬 카드에 있는 데이터가 현재 지금 이렇게 악기로 다 올라오는 겁니다. 네, 컴플리트라고 뜨죠. 다 데이터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듬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뱅크뷰라고 이렇게 있죠. 우측 여기에 이제 뱅크뷰를 누릅니다.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페이지 중에 1페이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 페이지를 이동하는 버튼.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예, 위에 버튼을 누릅니다. 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마당손이 만든 리듬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디스코 1번부터 8번, 2번은 디스코 9번부터 16번, 3번은 트로트 폴카 룸바, 4번은 고고 스윙 트위스트, 5번은 탱고 차차차, 이쪽에 6번은 슬로우 고고 슬로우 락, 7번은 월츠 미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8번, 9번, 10번은 마이 페이지라고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리듬을 재배치해서 쓰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이제 마당손 스타일 투톤 리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디스코 1번, 여기 1번을 선택하면 디스코 1번부터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쪽 우측에 보면은 패널 메모리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리듬이 배치된 겁니다. 자, 1번을 누르면 디스코 1번, 디스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은 디스코 9번부터 16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누르면은 여기 이제 패널 메모리 1번이 디스코 9번이 되는 겁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13, 14, 15, 16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트로트 폴카 룸바라고 되어 있는데, 패널 메모리에서 여기 1번이 트로트. 1번, 이건 트로트 2, 트로트 3, 트로트 4가 되겠습니다. 폴카 1번, 폴카 2번, 룸바 리듬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6번인데, 6번은 슬로우 고고 슬로우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누르고, 이제 패널 메모리에서 보면은 이것이 슬로우 고고 1번, 슬로우 고고 2번, 슬로우 고고 3번, 슬로우 고고 4번, 슬로우 고고 리듬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락 1번, 슬로우 락 2번, 슬로우 락 3번, 슬로우 락 4번. 이런 식으로 리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에서 트로트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누르면 트로트 리듬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리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듬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듬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음색은 여기 보면 메모리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음색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은 좌우에 각각 5개씩 10개의 음색이 뜹니다. 그래서 연주하면서 이제 음색을 바꾸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검색도 현재 지금 4페이지 중에 2페이지인데 여기서 페이지 이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에 있는 음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걸 누르면은 여기 3번 넘어가죠. 3페이지로. 또 한 번 누르면 4페이지. 또 밑에 걸 누르면 역으로 이동합니다. 3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이동합니다. 예, 여기서 기본적으로 리듬에 맞는 페이지를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트로트를 선택하면 2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3페이지 있는 음색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댄스 리듬하고 트로트 리듬은 2페이지나 3페이지 있는 음색을 쓰면 좋고요. 슬로우 고고, 슬로우 락, 월츠 이런 발라드 리듬을 선택했을 때는 1페이지에 있는 음색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음색은 투톤 연주를 할 때 쓰는 음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톤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리듬 파트에서 여기 8번이나 9번, 10번에 있는 리듬을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리듬 선택하면은 음색이 자동으로 4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투톤 연주할 때 쓰는 음색은 4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과 음색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